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10을 준비해 봤어요. 시작해 볼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골프 대결이에요. 타이밍에 맞춰 공을 잘 쳐야 되는데 중간중간 폭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겜겜은 루이지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서 으악 조심히 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폭탄은 으아 루이지가 깜빡하고 폭탄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다시 집중을 해서 이번에도 다행히 움직이지 않았고, 이렇게 폭탄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잘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폭탄이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으악 또 버즐리나랑 피치가 폭탄을 건드렸는데 루이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먼저 공을 치는 친구가 점수를 더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집중을 했다가 으악 하마터 움직일 뻔했는데 다행히 폭탄을 건드리지 않았고 이번엔 루이지가 먼저. 벌써 게임이 끝났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스네이크 블록 파티예요. 앞쪽에 있는 스네이크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잘 가야 되는데 스네이크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잘 집중을 해서, 겜겜은 오늘 루이즈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안전하게 잘 지나가고, 이번엔 이쪽 스네이크를 따라 가볼게요. 이렇게 스네이크 블록이 가는 곳을 침착하게 잘 보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가서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성공. 이번엔 다시 이쪽에 온 스네이크 블록을 따라서 이번에 왼쪽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앞쪽으로 갑자기 가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움직였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행히 여기도 성공.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스네이크 블록 얼른 오라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앞쪽으로 가서 점프. 우와, 루이지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방방 대결이에요. 친구들이 지금 방방 위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친구들을 공격해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겜겜은 루이지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우와 마리오는 벌써 떨어졌다니. 피치도 떨어지고 로젤리, 아직 안 떨어졌다. 우와 로젤리나 떨어지고 이번엔 피치 남았으니까 루이지가 이렇게 피치를 공격해서 우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곰시리를 피해라예요. 친구들이 구름을 타고 타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곰시리가 있거든요. 곰시리를 피해서 겜겜은 루이지 선택했고, 구름을 먹으면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고 곰시리한테 부딪히면 시간을 줄어드니까 부딪히지 않게 이쪽 이쪽 이렇게 으악 부딪히지 않게 잘 가야 된다고. 이번엔 이렇게 올라가서 곰시리한테 부딪히지 않게, 곰시리가 엄청 크게 있는데요 친구들.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으악 부딪혔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루이지, 이번엔 구름을 먹고 이렇게 이쪽 이쪽 여기저기 나오는 구름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엔 또 한 번 구름, 우와 성공. 이번에 우와 28초씩이나 준비해야 됐어요 친구들. 루이지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센터에서 찍어라예요. 친구들이 멋진 사진을 찍을 건데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겜겜을 루이지 선택했는데 마리오 비켜봐, 내가 이쪽에서 멋지게 사진을 찍을 걸. 우와 루이지가 납작해졌어요 친구들. 이렇게 마지막에 셔터를 누를 때 마지막 셔터가 지금 찍혔는데 과연 누가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와 루이지랑 마리오가 좀 가까이 보이는데 루이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가 1등.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10을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